멈춰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변화를 고쳐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으시면 1번부터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도 많이 안 좋고 이런데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어릴 적엔 그런 놀이 많이 했죠. 여우야 여우야 많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해서 나중에 문제잖아요. 그죠? 네. 요새 개미들이 아침마다 단타치는데 개미야 개미야 뭐하니 단타친다. 네. 무슨 테마 그러니까 뭐 대선 테마 그래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죽었다는 게 뭐예요 깡통이죠 그죠 여기 상처투성이 얼굴에 파스 잔뜩 부셨잖아요 예, 지금 시장이 단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타는 사실 단타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그거 한번 동네 부자가 되려면 단타 하시면 안 돼. 오늘 그 동네 부자하고 단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고. 단타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요. 알았죠? 단타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라면 내 지속적으로 1년 매매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내 나와보라고 그래. 부자 중에서 말해요. 부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100억 만들기 뭐 이딴 소리 많이 하죠. 조를 막 필명 막 100억 만들기 그렇게 만들어 봐라. 아, 집불도 지금 돈도 얼마 없는 주제에 100억 만들기 한다고 조댕이는 내불거리지만 필명 아무리 그렇게 써도 소용없어. 가슴이 동의해야 돼. 근데 가슴이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죠? 가슴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인정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조지 소로스 같이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모험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조지 소로스 같이 하려면요, 여러분요, 몰빵 쳐야 돼요, 몰빵. 그리고 제시 리버처럼 할래도 몰빵 쳐야 돼요. 제시 리버는 몰빵이에요, 몰빵. 신용, 스탁론이야 완전히 스탁론 10배짜리 치는 거야 10배짜리 그래서 제시리버는 증거금 10% 가지고요 10배를 사고요 10% 빠지면 깡통입니다 네,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손절 없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손절 없는 매매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 돈 버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손절을 매를 막 가르치면서 뭐 잘못되면 그러면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있는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당신 손절매 시켜가지고 돈 번 사람 있어? 계좌 공개 한번 해보라고 예, 간단해 예, 없어 내가 그동안 30장 보니까 예, 워런 버핏도 손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손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보면 현대모비스가 바닥에서 나갔다 그래도 바닥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바닥은 가보면 되게 추워요. 바닥은 긴가민가해. 여러분, 예? 바닥은 이렇게 2,700원 이럴 때문이요. 자신 있어요? 이게 자신 있냐고요. 2,700원 뭐, 어? 현대모비스 2,700원 했다 믿어요? 1,500원. 그죠? 이런 데서 여러분 몰빵 치고서 장기로 가야 여러분이 부자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많이 못 가요. 가다가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가면 따라가다가 손절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 또 간다고 잡았다 또 바닥 깨면 또 손절하잖아요. 그리고 손절 몇 번만 하면 완전히 깡통이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가 손절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직구석 쓸만한 거 잡아가지고요. 손절하지 말고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그 가다 보면 상하고 이러면 막 질르잖아요. 몰빵.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눌림목 나왔다고. 잘 눌렀잖아요. 매수에 가담한다, 1번. 그냥 쳐다만 본다, 2번. 매수, 1번. 쳐다만 본다, 2번. 그 다음에 손절한다. 내가 만약에 10% 빠지면 손절한다, 3번. 10% 빠지지 않아도 손절 안 한다, 4번. 10% 빠지면 손절한다. 나는 좀 많이 빠지면 무서워, 손절한다, 3번. 손절 없이 간다, 4번.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시장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봐. 자, 여기 매수했죠. 자, 본래 어떻게 될까요? 상 나오면 이게 지랄하고, 아이고, 잘 맞았다고 또 사죠? 예. 또 삽니다. 예. 상 나오면 또 사죠? 예. 어떻게 이렇게 3천원 가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해야 안 해요? 5천원 샀는데 3천원 가면, 오, 3, 2,700원 왔네, 2,700원. 이런 손절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요새 장이 이런 장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한가였으면 5천을 샀어요. 지금 2,700원 왔어요. 그러면 손절한다, 1번. 나는 그런 주식 잡아도 이름도 없는 잡주 잡아가지고 나는 5천원 갖다가 2,700원 손절 안 한다, 2번 눌러봐요. 나는 5,000원에 샀는데 2,700원 하도 손절 안 한다. 2번. 손절한다. 1번. 거짓말만 해봐라. 내 계좌 전부 내가 그냥 열어볼게요. 쭉 눌러요. 쭉. 은연 중에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놈이 아니잖아. 놈이야? 주님의 가족이죠? 자, 보자고. 또 내려와, 지랄하고. 이러면 손절하잖아. 그러면 주식으로 먹는 게늘 손절이야, 지랄하고, 이게. 예? 맨날 손절시키고 가슴 아프고 뉴스는 지랄 같은 거 나오고 뭐 아이고 뉴스라고 개똥 같은 거 나오고 봐봐봐 여기부터 계속 손절이잖아요 여차하면 손절 여차하면 손절 여차하면 손절 여차하면 손절이잖아요 보라 여기 1,500원 손절 3,000원 샀다 손절 5,000원에서 만원에 샀다 손절 5,000원에 샀다 손절 3만원 왔네 지랄하고 그지 이제 보니까 어디 갔어 3만원 오고 여기 가면은 10만원 오고, 여기 가면은 40만원까지 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 아래서 뭔가 모르지만 이 아래 본 자리는 다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 논 자리, 손 자리.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종목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못 먹어. 줘도 못 먹어. 손절하고 가진도도 뺏겨. 여러분이 팔아버린 주식이 올라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구석에 쓸만한 건다 올라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종목을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종목을 잡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매달 100만 원씩 그냥 100만 원 손절 없다 100만 원씩 계속 모아 가든가 아니면 아무 데나 질르고 집구석이 쓸 만하면 시세의 원리로 여기 젊은 놈들은 몇 억이라도 질르고
예, 집구석 쓸만하고 기업 분석하고 부자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10억 모기 종목이다 그러면 그냥 한번 가는 거지 뭐. 그냥 젊은 놈이면 예. 아니 지가 뭐 단타 친다고 돈 버냐? 주식 입문은 뭐죠? 자, 앙드레 코스타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읽었다 1번. 못 읽었다 2번. 아직 안 읽었다. 읽었다 1번. 아직 안 읽은 사람들은 오늘 강의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서 읽고 오세요. 강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네, 그 책 안 읽고 온 사람들은 아직 강의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이번 주에 반드시 읽고 오세요. 잘 들어. 딴 건 몰라도 그 책의 요약에서 첫 번째, 이 주식이라는 사기판에서 돈을 먹으려면, 주식은 맨날 무섭잖아요. 주식이 내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머니 갈 종목도 바닥은 무섭단 말이야. 1500원에 사고 3000원에서 40만원 가려면 3000원에 사고도 손절매 한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사고 파는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많아. 예. 이게 많이 5000원 사가지고 여기 2700원이니까 다 팔잖아. 40만원 가려면. 이 5000원에 사가지고 상한가 간다고 헬렐레 꼬시니까 사가지고 2750원이니까 손절하고 톡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요. 앙드레 고스탄이 두 번 파산하지 않으면 네? 두 번 파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수가 될 수 없고 주식시장에 돈을 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조치는 작은 돈으로 잃어봐라. 작은 돈으로 경험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작은 돈으로 돈은 좀 잃어야 돼. 네, 돈을 좀 잃어야 돼요. 잃어야 배워. 잃어야. 일기 하세요. 작은 돈으로 잃으라고요. 아니 요리 배우려면 요리 재료 사갖고 와서 요리하잖아. 요리 안 사고 밀가루 사갖고 와야 무슨 요리도 해보고 해볼 거 아니야. 반죽도 해보고. 돈을 잃어봐야 시세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작은 돈으로 잃으세요. 그러면 네 멋대로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투자가는요, 시장이 꼭대기에서만 오게 돼 있어요. 시장이 뭔가 돈이 될 것 같을 때 오기 때문에 꼭대기 온다. 꼭대기 와서 제 멋대로 질르면 어떻게 되죠? 코피죠. 집구석 말아먹는 거지. 저만 고생하면 안 돼. 새끼들하고 마누라가 무슨 죄가 있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말아먹는 거요. 주식은요, 모르고 들으면 무조건 집안 말아먹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잘 들어요. 여러분 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놈이야? 내 말을 우습게 들으면 핏덩 싸고 후회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요. 자, 내가 오늘 좋은 거 하나 보여줄게. 여기도 많이 왔겠네. 자, 1년 이상 내 강의 들은 사람만 개월수로 쓰세요. 1년 이상, 12달 이상 내 강의 들은 분들만 자기가 강의 들은 개월수를 좀 써보세요. 1년 이상 듣지 않은 분들은 쓰지 마시고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집안을 말아먹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면 그리고서 돈을 잃고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 자살하고 죽지 못해서 정말 고통에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 때문에. 주식시장 이거 아주 모르고 오면 마귀야, 마귀. 예? 이해가시죠? 주식시장 이거 마귀입니다, 마귀. 모르고 오면은, 일단 오면은 가진 거 다 뺏겨야 돼. 예? 접수합니다. 전부 큰 손들이. 교묘하게 이게 지나보니까 이게, 예, 여러분이 잃은 돈이 다 재벌 그룹주의 돈이라. 주룹주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대주주들은 안 팔았어요. 큰 손이 파는 거야. 큰 손이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1,500원짜리 현대 모비스를 40만원까지 올리는데 큰손이, 이거를 큰손이 올릴 때 대주주가 전혀 모르고 있다? 대주주가 눈을 감아주지 않아도 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1,500원짜리가 40만원 같다는 건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배당 꼴란 몇 푼 준다고. 뭘로 갔을까? 이거는 작업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시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여러분이 이걸 잡아줘도 이걸 모르면요. 가지고 있어 올라가면서도 계속 손절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가다가도 손절한다니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부자빠 지금 이 수요 강에 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오래됐나 보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나. 그러니까 초보자들 아직도 앙드레 코스타니가 뭔지도 모르는 초보자들 잘 들어. 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생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응? 오늘이 6월 며칠이요? 19일. 그런데 기회는 왔어. 기회는. 기회는 왔는데, 기회는 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오면 무조건 돈 다 뺏겨요. 야, 이제 고수님들 여기 다 인정됐죠. 60개월, 80개월 다 부자박 하고 10년째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어린 것들, 나이, 여기서는 나이 다 영치야. 나이 필요 없어. 주식의 나이로만 얘기하자고. 여 고참들한테 물어봐. 여기 가진 돈은 다 여러분 돈 아니야. 마음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돈 뺏기고, 왜 뺏겼는지도 모르고 뺏기고 떠나는 거야. 뺏겨도 왜 뺏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돈으로 뺏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하고 이 큰 시세를 먹는 공부를 하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종목들을 반토막 나도 참고 10억 만들기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는 사람만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빵 쳐서 처먹었다고 7% 빠지면 손절해야지, 스탁론 써가지고 4배 처먹어야지 이딴 소리를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뜨거운 핏덩어리 쌀 테니까 악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아빠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은 세금으로 나갔고요. 단타를 하게 되면 큰 손은 안 먹습니다. 큰 손은 단타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올려서 먹고 펀드에 팔아 먹는데 단타하면 정부가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 200명에서 오늘 하루 한 번 사고 팔면요. 한 사람씩 깡통 나요. 200일 동안 여러분이 단타를 200번 하면요. 하루에 두 번씩. 하루에 어떤 놈은 10번씩도 하더라고요. 20일만 해봐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어요. 선물 옵션 단타 열심히 치면 한 달. 주식으로 단타 열심히 치면 3개월 안 갑니다. 이 말을 이해된 다음에 내 강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 내가 읽으라는 거 몇 권 읽지 않으면 내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직도 주식을 쉽게 만만히 보고 여기 사서 여기 팔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라고 해보라고 되는가. 요새 장 흔들리니까 마음이 편하네 안 편해? 안 편하죠? 안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와이프나 여러분 신랑에게 엄청난 나쁜 기운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뺏길 때의 그 기분, 그 나쁜 아드레날린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런 큰 시세 나는 종목을 이해하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아갈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고통을 이기고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경험을 오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종목 몇 개 압축해가지고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면
오사냐.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줄고 있다면 매매 중단하세요. 아셨죠? 매매 중단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면 여러분의 계좌가 돈이 줄고 있을 때는 매매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자기 매매를 점검받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동네 부장만 되면 돼요. 이런 것만 여러분이 모아가면요. 월 100만 원씩만 모아가도 태반이요. 내가 왜 월 100만 원짜리 10억 만들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1,500원이잖아요.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올라갈 때 계속 떨어지든 올라가든 100만 원씩만 매달 모아가면 여러분들 지금 깡통에서도 10년 모으면 10억 넘어갑니다. 좋은 주식 다 보면. 우리가 이게 다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것도 나쁜 주식이 아니라 직구석이 괜찮은 대그룹 주식으로다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왜 이런 10억 만들기를 하냐? 주식을 접하면 다 깡통 나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주식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가르친다고 하면 선생님은 주식으로 돈을 벌으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강퇴당하십니다. 아셨어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거나 여러분이 주식을 여러분 부자들 되려고 하면요. 그 전문가 회원들이 계좌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수십억짜리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추종하는 전문가를 잘 찾아보란 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월 100억짜리, 100만원짜리를 저축하라고 하냐면 태반의 주식을 접하면 나중에 다 거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은 거지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나가서 일하면 노동하면 100만원은 벌잖아요. 아르바이트해도 100만원씩이라도 저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떤 애는 돈 70억 가지고 와서 돈 500 남았다고 나더라 찾아왔더라고요. 아빠님 저 깡통 났는데요 500 남았어요 공짜로 좀 해달래. 70억인가 이랬는데 70억 이럴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70억 이럴 동안 한 번이라도 VIP 가입했으면 나는 그 인간을 평생 내가 가르치지. 안 그래? 다 이럴 때까지는요 절대로 나를 안 찾습니다. 내 말 못 알아듣습니다. 다 이르면 알아듣습니다. 다 이르면 들려. 돈이 있으면 아침마다 HTS 끼고 탄타 쳐야 됩니다. 정보 들어야 됩니다. 쫙 야한 소리 하는 놈들 쫓아다닙니다. 급등조 잡아준다는 사람들 잡아다닙니다. 손절매 해준다는 사람 잡아다닙니다. 저도 못 벌면서 남을 벌어준답니다. 진짜 웃기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게 그거야. 나는 아무도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네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의 수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고통을 참고 힘들고 손절 나올 자리를 참고 견딘 자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올 때마다 깨갱하고 뱅가드 펀드가 어쩌고 출구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나올 때가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증거 하나 있네. 보자고.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럴 때는 지르고 골고루 지르고 수면제를 먹어야 돼.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대통령 취임 자리예요. 물론 여기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이언저리서는 다 좋았습니다. 니먼 사태입니다. 이언저리 대충 질르고 수면제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충 질르세요. 그리고 수면제 먹으세요. 단 부탁 있어.
1500원짜리 가지고 40만원짜리 해쳐먹은 놈 이런 종목 잡지 마. 이런 건 또 세력이 안 할 테니까. 40만원 사가지고 야 너 몇백 배 해먹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여기 보라고. 큰손이 종이장사야 이 새끼들이. 보라고 1300원짜리 가지고 20만원까지 해먹고 이거 사가지고 저기 올라가다 10만원짜리 매물 소화해주고 20만원짜리 매물 소화해주고 펀드에 물린 종목 다 사주고 올라가서 여기서 막공 수익나?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뭐다? 누가 써보세요.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싸다야 싸다. 그러면 갈 보라고. 여러분이 내는 코스닥에 개잡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GS건설 LG그룹에서 옛날에 이렇게 입구석이 쓸만한 종목들이 다 여러분에게 부자 될 계란을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요. 부자 되는 종목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대그룹이요. 대그룹. OCI 이놈도 대그룹. 아니 이런 에? 여러분 내가 개잡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700원짜리 가지고 60만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시세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걸 다 먹는 게 시세의 원리고요. 대그룹주가 부자 만들어주니 일단 집구석이 중요하죠. 자 집구석 쓰세요. 일단 집구석 쓸만한 거에다 지르고 일단 5년만 참는 게 3년만 참으면 돼. 이제 뭔가 오늘 시황 좀 시원합니까? 예? 뭔가 좀 삘이 온 사람들, 이 고참들은 삘 다 왔을 거예요, 요새. 안 써먹은 놈이 중요하지. 이렇게 써먹은 놈 좋아해, 지랄들하고. 여기 부도난다 그러고, 집구석 감자한다 그러고, 이러면 다 톡가. 그지? 다 톡가다가, 이런데 찌글찌글하면, 5천원대는 안 사, 지랄하고. 왜 지랄하고, 60만원 가면 사는겨. 태양광. 여기다가 태양광만 탁 테마 붙이면 짱 팔리는 거잖아, 태양광. 내가 여기 노래 썼잖아. 소양강 처녀야. 그냥 태양광 소양강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강 시리즈네 이거는 완전히 보니까. 여러분 시장은 뭐라 그랬죠?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종목만 바뀔 뿐이다. 수법은 똑같다. 유노? 이해가시면 1번.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써보세요. 시장은 제시리버 얘기 뭐였죠? 아 그거 있잖아요. 왜? 시장의 본성은 그렇지. 누구요? 아이고 3점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변하지 않는다. 시장의 원리잖아. 시세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헤쳐먹은 새끼들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거 헤쳐먹은 놈들 이놈 또 쳐다보고 있을까? 그놈들 여기 있는 거 지금 연구할까 안 할까? 여기 있는 거 연구하지. 아니 재미 봤잖아. 헤쳐먹은 놈 증거는 없어. 그렇지만 그놈들 또 이거 연구하고 있다고요. 내 눈엔 보여 지금. 여기 있는 놈들도 있고요. 내 눈엔 보여. 여기 있는 놈도 있고 요쯤에 와 있는 놈도 있고요. 요쯤에 와 있는 놈도 있고요. 내 눈엔 보이네. 예. 네. 시세의 원리야. 10억 만들기가 바로 이런 종목 담아주는 거예요. 종목 노출하지 마. 10억 만들기 종목. 잘하고 있죠? 예. 네. 놀라운, 예.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야, 정말. 장난보다 올라가잖아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 찔뻑찔뻑하니 이거 여기 사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같은 소리 하겠네. 아침마다 뻘걸 때 사가지고 오후에 파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대 지랄하고. 뻘걸 때 사가지고 왜 펄걸 때 팔고 지랄이야? 펄걸 때 사가지고 뻘걸 때 팔지. 시킨 시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돌아버려 기법으로 써야 돼요. 예? 손절 없다 이걸로 나가야 돼요.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걸로 나가야 돼. 그리고 동네에서 부자하면 되자. 예. 벌어서 한 달에 여유 자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만 주식 사고요. 50만 원은
저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좀 있다고 꺼부러 봐도 다 뺏겨.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 돈 조금 있다고 들어와서 지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 태반의 사람들은 그거 하고 있더라고. 돈 다 깨지고 나니까 옵션 대여 계좌 얻어갖고 뭐, 예? 옵션 만길 때 한탕씩 떠가지고 대박 머질라고? 주식시장에 대박이 있어 없어? 대박은 없어요. 내가 영업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은요, 거의 꼭지에서 여러분 사겠지, 여러분 대박을 못 먹습니다. 대박도 바닥은요, 부자 아빠가 잡으죠. 보세요. 부자 아빠는 대박주들 바닥에서 잡으시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잡잖아요. 대박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쪽박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산 자리는 이겁니다.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문자 날린 자리. 대박은 여기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사게 됩니다. 대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은 사람 쪽박이 됩니다. 자, 이 산사태에 대한 종목 사지 마세요. 요새 뭐 이게 떨어지는 칼날 이것도 사고 있던데 이거 뒤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만지면 손 벼지고 안 되는 거야. 자, 대박나는 종목 특징이 뭐예요? 브레이크를 하고 가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 요새 보니까 떨어지는 칼날들 많던데 셀트리온.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여기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여기 젠백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예, 대시세는 떨어지는 이런 거 껄떡대지 마. 코피 터지니까. 예? 이렇게 주식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끝났다는 얘기지. 여보라고. 여기 1800원부터 5만원까지 해 처먹었는데 뭘 얘들이 이거 판 놈들이 여기 다 팔았네. 얘 판 놈들은 지금 또 이거 쳐다보고 있어. 이거 호구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지. 지금 이거 쳐다보고 다 큰손은 이미 하와이에서 지금 골프 치고 놀고 있는데 지랄하고 이걸 왜 연구해. 17,000원 사가지고 잘 보라고. 이거 갈라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17,000원 사가지고 여기 5만원 4만원대 매물 소화해주고 가야 10배 가잖아. 여기서 10배 있죠. 18,000원 1800원짜리 사가지고 18,000원 10배 30배 해먹었네. 이 30배 25배 해먹었잖아요. 25배는 먹어야 먹는단 말이에요. 큰손은. 근데 여기서 지금 10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10배 먹을 수 없으면 큰손은 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왜 너들은 손대냐 이거지. 호구들은 손댄다고. 여기서 호구들은 이걸 먹겠대. 뭘 얼마나 먹으려고? 단타로 조금 쳐먹겠다고. 주식은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면 뒤지 넘겨. 조금 먹을 정도면 계속 떨어지더라고. 예? 조금 먹으려고 하면 봐. 내가 하나 답을 줄게요. 야, 조금 먹으려면 옛날에 현대건설이 그랬어요. 옛날에 부르치부르 대장이었지 이게. 잘 봐요. 여기서 추세 무너지는데 옛날엔 이게 우량주거든.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잖아. 여기 개마고 온나고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끝난겨. 이 뚜껑이 덮이면 다시는 못 가. 응. 이 뚜껑이 딱 매물에 딱 덮이면 이거 뚫지 못하면 큰손이 못하는 건데 잘 봐. 시세의 원리 오늘 정말 중요한 청계야. 큰손은 이거를 뚫고 나가서 10배 20배 먹을 수 없으면 그 종목은 절대 못 가는 거야. 이 말 이해 간 사람 1번 이해 안 간 사람 2번. 이제 종목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야. 딱 보면서 아 이거는 큰손이 뚫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큰손은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가 다 감자시키고 저기 200만 이게 그때 5만원인데 50대 1 감자 5만원짜리가 200만원 됐으니까 50대 1 감자하고 여기서 봐 가잖아요. 50대 1 감자 두 번하고 종이 다 뺏고 출자 전화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럴 때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하이닉스 앞으로 아무거나 붙잡고 간다고. 예? 예? 죽은 자식 불알 잡고 탱자탱자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 죽은 자식. 이런 게 바로 죽은 자식 붙잡고 탱자하고 앉았나 봐요. 예? 추세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추세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추세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 감자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종이를 다 뺏고 어떻게 돼요. 채권 가진 채권자들에게만 은행에게만 종이를 주잖아. 출자잖아. 그래가지고 종이 띄워서 은행은 또 팔아 처먹잖아요. 주식은 아무 고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가 나쁜 놈이요? 에휴 썩을 놈들 하나 있어. 이게 또 이것도 옛날에 보면 이 하이닉스가 여기가 누구 주식이요?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의 합작이야 이게.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거요. 감자 이거 두 번 해니까 이건 100대 1 감자지 뭐 이거.
추세 망가진 거 근처에 가지 마라. 이것도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거지 많이 되고 한강 많이 갔다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오늘의 격언 주세요. 또는 뚜껑 닫힌 종목, 뚜껑 덮인 종목 만지지 마라. 뚜껑이 덮이면 못 가는 게, 이건 절대 못 가는 겨. 자, 현대차를 한번 볼까? 지독한 시대를 내먹으면 다시는 언제 가나 봐. 현대차도 여기 뚜껑이 닫히니까 이게 이 고점을 넘어가는데 10년 걸리잖아. 앞으로 셀트론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세가 크게 나고 추세가 망가지면은 일단 여기 세력들은 팔아버린 거예요. 시세도 모르면서 남이 돈 처먹으려고 하면은 다 뺏기는 거지.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주식에 입문했으면 먼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주식은 우리가 보면 종이 장사죠. 그죠? 종이 장사입니다. 이 종이 장사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남대문에서 종이를 파는 도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있다고 남대문 시장 가서 여러분이 도매상 합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도매상 하겠다고 안 하잖아요. 점원 하겠다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는 지가 왜 도매상 하려는 거예요. 30년 40년 엄청난 큰 돈들, 화투장으로 말하면 주식을 뒤집어 놓고 치는 놈들, 앞뒤 다 보는 놈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깁니까? 앞뒤 다 보는 큰 손은 화투장 젖혀놓고 치는 거고 여러분은 엎어놓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큰 손 밑에, 도매상 큰 손, 큰 손 밑에 뭐가 돼야 됩니까? 점원을 배워야 됩니다. 점원. 점원이 되면 동네 부자가 됩니다. 아셨죠? 오늘 점원이 대자를 쓰고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쓰세요. 필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원앙소리에 그거 있죠? 마차는 술에는 소가 끌지만 좋은 말은 사람을 끌고 간다.